안녕하세요. 부산 파충이샵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눈꼬다리에 대하여 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눈꼬다리랑 알 상태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비쳤을 때 눈꽃 같은 결정이 많이 보이는 알을 이제 눈꼬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눈꼬다리 나오면 어떻게 케어를 할까 이런 거를 영상으로 조금 담아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희 부산 파충류샵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알인데 저의 성 릴이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살라는. 그래서 일단 눈꼬다리 뭔가 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인데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릴 건데 플래시 안 비춰도 이쪽으로 이렇게 알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 보이실 거예요. 외적인 알 껍질이 형성이 좀 덜 된 느낌도 나죠? 플래시로 저희가 비쳤을 때 알 껍질이 왜 눈꼬다리라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눈꽃 모양이 결정이 생기게 보인다고 해서 눈꽃알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좋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원래 적당한 온도에서 잘 생성되고 있는 알을 이렇게 오래 꺼내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은 최대한 빨리 찍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눈꼬다리 이런 거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눈꼬다리 왜 안 좋은가? 또 분명 알고 계셔야겠죠. 일단 눈꼬다리 같은 경우에는 부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알 껍질이 질겨서 부하한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 익사해서 죽는 케이스도 분명 있고요. 저희가 잠시 영상 도중에 눈꼬다린 친구가 부활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눈꼬다리 갑자기 저희가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다가 좀 새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을 상태를 체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눈꼬다리 이런 부분이 좀 문제예요. 벌써 물이 좀 새고 있어서 이 친구들과 부화 기간은 맞춰지지 않았는데 조금 깨워야 될 상황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직접 빠르게 캔들링 해볼게요. 알 껍질이 질겨가지고 잘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살짝 도움도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알이 지금 상태가 거의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만약에 너무 질겨가지고 못 나오면 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친구 도와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눈꽃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꾸물거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급하게 좀 도와주긴 했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조금 아쉬운 거는 알 껍질도 질기고 성숙도 조금 덜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게 살아서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코 쪽 잘 닦아주시고 눈꽃알이 클로즈업 잘해서 보면 알 껍질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도와줘야 될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정이는 시간 잡힌 거 보면 12일에서 한 15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이 벌써 쉽게 생각하면 양수가 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나마 안에서 익사 안 하고 태어난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잘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만큼 부활 시기보다 조금 빠르지만 그래도 알이 저렇게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을 시켜줬는데 이것도 체크를 잘 해야 돼요. 눈꼬다리인 경우에는 적당한 인큐베이터 온도수 그 다음에 나온 날짜 계산해가지고 부활 예정일부터 한 보통 일주일 전부터 계속 컨디션 체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해줘서 부활시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럼 눈꼬다를 낳는 친구는 계속 눈꼬다를 낳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케이스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거는 날짜 차이는 요 정도 5월 24 다음 클러치인데 두 개 나온 건 아니지만 확실히 같은 클러치에서도 나왔는데도 알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건강하죠? 이런 걸 보통 도자기 알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알 상태가 엄청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눈꼬다리는 이런 거나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눈꼬다리 왜 나오냐 이런 것도 분명 아셔야겠죠? 보통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암컷 친구가 알 생성 능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 그런 경우에서도 분명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지켜봤을 때 보통 슈퍼푸드 물게 주시는 분들 가끔 보시면 이제 눈꼬다리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 같은 경우에는 외벽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일단 칼슘질이 조금 높잖아요. 근데 그 칼슘이 부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보통 눈꼬다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슈퍼푸드가 왜 나왔냐? 슈퍼푸드는 친구들 주식으로도 먹이고 있고 파우더형 사료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에 믹스를 해서 이 친구들한테 주는 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피딩 주기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너무 안 되거나 아니면 슈퍼푸드가 예를 들어서
묽은 거는 아무래도 물이 많이 타는 만큼 이 친구들한테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를 조금 낮은 수치로 이 친구들한테 급여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푸드 저희 파충류샵은 조금 꾸덕하게 줍니다. 위에 있는 카드 확인하시면 저희 파충류샵이 슈퍼푸드 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슈퍼푸드 타실 때 농도 같은 기준은 케찹 농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경험상 그것보다 조금 더 꾸덕하게 주실 때 먼저 이제 눈꼬다리 나올 확률이 적어지고요. 저희는 성체 친구들은 자유를 일주일에 2회 슈퍼푸드 피딩을 하되 그 다음날에 생식 귀뚜라미를 칼슘에 더 스팅해서 이제 몇 마리씩 더 줍니다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영양학적으로 이제 케어를 조금 해주고 있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눈꼬다리지만 다음 클러치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눈꼬달 나왔다고 보시는 시청자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친구들 케어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케어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그 생식을 조금 주는 방법, 또 슈퍼푸드에 칼슘을 주는 방법, 이렇게 칼슘을 더 스팅하는 방법 다양하지만 요즘 시드 좋잖아요. 이런 제품도 있고, 내 돈 내 산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눈꼬달 방지 칼슘제, 이것도 저희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효과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듯이 눈꼬달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부화되기 항상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클러치에 눈꼬달이 안 나올 수 있게 우리 산모 컨디션 잘 챙겨주시고, 사고는 뭐든 예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챙겨주시면 눈꼬달이 안 나오는 거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부산 파충류샵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